자, 오늘은 라면보다 쉬운 떡볶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맵지 않은 단짠 단짠 떡볶이예요. 까꿍. 우선 떡은 물에 한번 잘 불려주세요. 분리도 좀 시켜주고요. 뭐 떡집에서 갓 나온 떡을 사오셨으면은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. 양념장 만들기 진짜 별거 없습니다. 설탕 두 숟가락, 간장 두 숟가락. 저는 양이 많아서 세 숟가락씩 넣었습니다. 어우 짜. 고춧가루 살짝 치면 좀 더 맛있어요. 물기를 뺀 떡에 양념을 넣고 부족한 단백질도 채워주고 잘 버무려주면 준비 끝! 참기름 한 바퀴. 기다리지 말고 바로 넣어주세요. 아우, 향긋한 냄새. 지금은 딱딱한 떡볶이가 한 3분쯤 지나면 말랑 말랑 쫀득해집니다. 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완성! 잘 먹겠습니다. 담담 따라담담. 잘 모르겠다.